비행기가 새벽 비행기라서 공항으로 먼저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항에서 찜질방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러고 6시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여기가 보라카이 해변에서 유명한 에픽이라는 음식점이에요. 바로 이렇게 맞은편에 해변이 있어요. 여기는 에픽이라는 보라카이 해변에 있는 맛집이고 메뉴를 세 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반찬 같은 메뉴인데 그거를 하나 시켰고 안에 파스타랑 고기 요리를 시켰습니다. 마카이 맛있고요. 지금 마사지를 받고 나와서 앞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 것도 사고 간식도 사고 할 거예요. 지금은 호텔로 돌아왔고요. 너무 힘들어서 얼굴이 다 쩔었는데 오늘은 마사지도 받고 밥도 먹고 잠도 좀 낮잠도 자고 오자마자 뭐 많이 해가지고 씻고 자야 될것 같아요. 내일은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패러글라이딩이랑 뭐 액티비티 많이 해야 할것 같아요. 그러면 안녕. 저거 뭐냐 버스 기다리고 있고 너무 더워가지고 앞머리를 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나오자마자 샌드위치인데 엄청 흡입했어. 이게 치킨이고 엄마 이게 투나고 이게 워터멜론인데 진짜 진짜 맛있어요. 물놀이 갈 때는 이런 방수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사려고요. 그리고 얘는 이거 핸드폰 방수팩.
탄 거 같은 귀엽다. 네, 페로셀링? 이거 하러 가요. 이거 뱉었어요. 예. 엄마? 지금 페로셀링 하면서 하늘 위인데 이렇게 위에 이게 매달려 있어요. 바다가 보이려나? 이렇게 이게 바다 위에 공중에 이렇게 떠 있고 저 배가 지금 끌어주고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여기 페이웨어에 있는 가장 큰 수영장 벤타나 풀에 왔어요. 여기가 진짜 크고 예쁜 수영장이라 그래서 아침밥도 먹고 수영도 하고 놀 거예요. 아, 여기가 벤타나 풀이고 이렇게 음료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가 타월도 공짜로 그래서 타월을 공짜로 봤어. 여기 바로 앞에는 이렇게 인피니티 풀 또 다른 풀이 보여요. 여기서 밥 먹고 이렇게 내려가서 또 수영할 수 있어요. 일단 시킨 애플 주스가 나왔습니다. 체어맨 버거. 이 버거는 일명 회장님 버거로 저 어마무시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너 같은 고양이 처음이야. 너무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니니? 와. 헬리오스 스파 왔어요. 진짜 스파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가 헬리오스 스파 룸이고
이렇게 발 닦아주는 데랑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스파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담당하는 마사지 샵 언니들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옷도 세탁까지 해준대요. 예쁘다. 마사지를 다 받고 밥을 먹으러 다시 빅몰에 왔는데 여기 중국 요리 파는 데고 우육면이랑 그다음에 뭐였더라? 볶음 같은 고기 요리를 시켜가지고 밥을 먹을 거예요. 우육면 같은 국수가 나왔고요. 이거는 탕수육? 같은 요리인데 먹어봐야 알 것 같아요. 야시장 같은 곳에 구경 왔어요. 이거 드림캐쳐를 엄청 많이 팔고 오 핸드메이드 진짜 핸드메이드 지갑. That's for the cards. Yeah, here. Next one. 아 이런 거 찾아주면 되겠다. 이런 거. This is a quality here. 제가 좋아하는 감피를 꼭 시켰습니다. 자꾸 파리가 음식이 안 져가지고. 그러면 먹어보도록 할까요? 맛있어. 마지막 날에 바다 포카리스 웨트 CF 같은 태양이 지는 빅몰. 와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림 같아. 저녁으로 여기 디몰에 있는 해남가든 리조트의 안에 있는 뷔페에 왔어요.
집에 가야 해서 짐을 다 싸고 6시에 가이드가 저희를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다 입고 가이드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굴이 띵띵 부었다. 자, 가이드, 여기서 가이드분이 저희를 픽업하러 오실 건데 너무 예쁘죠? 여기가 제일 큰 베란다 로비인데 여기가 골프장 유명해서 골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나 봐요. 너무 예쁘다.